내년 금리 5% 시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속도 조절을 예고했지만 더긴 시간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파월이 노동시장이 과열이다. 야, 니네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거야. 그래도 화물연대 지금 월급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그거 보조금 아, 여기 줘가지고. 미국이잖아. 아, 미국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니 지금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물가상승률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열이기 때문에 이게 선배들 돈이한테 내가 볼 때는 선배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제 물류 교류가 잘안 돼서 물건이 별로 안 들어오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기름값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책임 회피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0.6%. 이것 때문에 임금 전망치는 두 배. 시간당 평균 임금 전망치. 아무튼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를 못 잡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니들이 돈 미친 짓 풀어갖고 시중에 돈이 마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 경제 위기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제 뱃길을 다 막히고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월 입장에서는 야그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그 물가가 올라가더라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사서 그래라고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임금은 상승을 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더 오랜 시간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이 왔고요. 내년에도 이제 예상 금리가 5% 시대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월가의 경고인데 세계 경제에 되살란 아래 공포라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의 중국 봉쇄, 전쟁, 후폭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봉쇄는 이제 슬슬 풀리고 있죠. 네. 전쟁은 왜안 끝나? 전쟁이요? 둘중 하나 죽어야 되나? 왜 끝날 때쯤 되면 슬슬 안 끝나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전쟁 빨리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 이제 봉쇄 살살 풀고 있으니까 빨리 풀고 고금리 정책은 뭐 이제 높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다, 안 좋아질 것이다. 너무 많은 서민들이 돈을 갖고 있다. 물건을 사재기 한다라는 느낌인가?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그 파월 경고대로 노동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치기에는 우린 왜 힘들어? 우리는 한국이라서 저기는 미국이고. 아니 5년 몇년 전만 해도 그 계란 한 판에 그 3천 원 4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년 전만 해도 그장볼때 카트를 끌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카트 가득 채우면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지금은 카트 끌면 기본 40만 원. 40만 원 나와요? 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 우리 어제 있잖아. 어제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왔지. 예. 네. 그게 6만 원치야. 요만한 비닐봉지 있죠? 쓰레기봉지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담았더니 6만 원이더라. 물가가 장난이 없긴 아, 하네. 그러니까. 40만 원까지 나오는구나. 그럼요. 네. 계란 한판 요즘에 8,500원이죠? 예전에 3,000원이었거든. 지금 주부분들이 싹 네네. 다 인정하는 거 보니까 40만 원 나오나 보네. 나와요. 카트 하나 끌면 40만 원 나와요. 네. 차트무당 메리가 퐁다님이라 하시는데, 이거 보시면 다른 분들도 막 조금만 사도 돈 많이 나온다라고 옛날에 하시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두팩 있잖아. 요거 있잖아. 요거 뭐 7,000원, 6,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산 만두가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마예요? 그게 2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비싸지? 그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진짜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런가? 아, 아닌 것 같은데 할인 제품들 겁나 많던데. 네. 아무튼 경제가 많이 힘든데 참 빨리빨리 좀 해결이 돼서 돈이 좀 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